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은 그 ADHD 자폐를 이기는 뇌 면역요법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이제 마이너스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 GFCF 다이어트까지 총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오늘 알려드릴 주제는 그 음식물이, 그러니까 식이요법 네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갖다가 강의를 갖다 이제 올려놓고 나니까 이걸 보시고 제 환자분들이 스스로 식이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체감하는 거는, 아, 내가 식이요법 없이 치료하는 환자, 그러니까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치료 속도가 좋구나. 이걸 뭐 새삼 자각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지금 점점 힘들지만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정도는 애시당초 그냥 의무적으로 먼저 시킬까, 같이 한약을 사용하더라도 동시에 같이 사용하는 거 시작할 걸 생각을 할 생각이에요. 생각인데 부모님들이 이 이제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100% 정도 잘 실행을 안 하셔갖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부분적으로만 자꾸 실행을 해요. 95점짜리, 97점짜리, 막 이렇게 하면서, 일부분 조금씩 먹이는 분들이 자꾸 많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식이요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셔야, GFCF 다이어트도 좀더 철저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강의예요. 식이요법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가지 식이요법이 있는 거거든요. 네 가지 식이요법 중에 아주 일부예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뇌 발달에 독이 되는 음식을 피하는 네 가지 방법, 네 가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린이 인지 발달을 촉진하는 뇌 발달 4단계 식이요법, 4단계 식이요법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처음 이거예요. 식이요법이요, 단어 못 지키고요. 이게 가장 흔해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대답이 이렇게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처음엔 다 이렇게 나와요. 식이요법이요, 단어 못 지키고요. 몇 점이에요? 그러고 물어보면 95점이요, 97점이요,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식이요법은 말이에요, 100점이 아니면 0점이에요. 뒤에 50점, 70점, 97점 이런 거 없어요. 100점이 아니면 0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잘못된 음식 섭취는 인체 내에서 잠복해 있어요. 장내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만든 다음에 그게 유독성 물질들 반응을 만들고요. 그걸로 인해서 브레인에 악영향을 주는 게 적어도 3주 이상 지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량이라도 들어가면 잠복해서 지연성 반응을 계속 일으키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알레르기 반응은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조금만 먹어도 발생하게 돼 있어요. 여기 근거 없으면 못하네요.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조금 먹거든, 조금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러지 반응이 나오는 거고, 이상 반응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100점이냐, 0점이냐예요. 철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조금이라면 괜찮겠지. 이게 이제 통념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니다. 이게 이제 부모들이 가장 쉽게 타협하는 거 이거죠. 어린이집에서 먹는 밥이 어쩌겠어? 노, 안 됩니다. 애가 먹고 싶어 하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너안 됩니다. 이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다 쓰지 않았지만, 먹을 게 너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먹을 거 많습니다. 엄마가 귀찮아서 그러죠. 먹을 거 많아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식이요법의 특효를 보이는 영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언어 발달 영역이에요. 무발화나 조음장애 등 개선이 뚜렷하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무발화나 조음장애가 현격해서 언어 발달이 작고 사회성 발달에 비해서 언어 발달이 늦게 올라오는 애들 같은 경우는 식이요법을 더 철저히 시켜야 돼요. 철저히 준수해야 이게 더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집중력 저하, 산만함, 난폭함, 멍때림 등의 이런 게 전부 다 일종의 각성장애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뭔지 모르지만 멍해 보이는, 멍때리고 있는 애들이 있죠. 멍때리는데 이런 거, 멍때리다가 흥분한다든지, 예? 이렇게 과하게 행동하는 애들, 이런 각성장애도 좋아져요, 좋아져요. 그래서 이게 ADHD에도 반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효과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 부모님들이 조금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가 최종적인 다이어트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의 다이어트는 없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높은 수준의 다이어트니까 이걸 단 못해도 요만큼만, 97점만 하면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ADHD나 자폐의 효과를 보관시킬 법은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자, 네 가지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 썼는데,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 2번, 지연성 알러지 검사 후 민감성 음식 제한을 하는 식이요법이 있어요. 좀 광범위한 식이요법을 하는 거죠. 즉 계란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어떤 과일이라든지 특이 반응 음식에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계란, 참치, 연어, 딸기 등의 민감성 높은 게 체크가 됩니다. 이거 지연성 알러지 반응이라는 건 그런 음식들이 들어가서 장내 알러지를 유발하고 아토피가 발생한 애들도 있고요. 브레인 알러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음식을 갖다 광범하게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있어요. 이제 아토피 치료할 때 사용하던 이제 식이요법인데 이걸 자폐 아동이나 ADHD 아동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효과 있어요. 실제 효과 있어요. 자, 아토피하고 같이 있는 애들은 저 이거 꼭 시켜야 돼요. 자, 세 번째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당분과 단맛 나는 거고 탄수화물을 하루 100g 이내로 제한하는, 특히나 유해 탄수화물을 완전히 금지한다. 이게 그 이제 달달한 거, 이런 거, 뭐 아이스크림 이런 단맛 나는 건 일체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밥도 소량만 먹어요. 과일도 소량만 먹어서 당분과 탄수화물을 총합해서 100g이라면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이거도 애를 산만하게 하는 아이든지 이런데 그 굉장히 호전 반응을 이렇게 좋아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탄수화물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고요. 이게 대뇌피질에도 뇌에도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거라고 추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뇌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당질을 제한하면, 즉 단맛이 나는 것들을 제한하면 상당히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이게 꼭 필요한 아이들은 칸디다균, 즉 이제 진균, 곰팡이균의 감염 증세를 갖다 있는 게 검사에서 확인된 애들은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연성 알러지 검사할 때 되면 칸디다균 상태도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케톤 식이요법도 있어요. 이거는 보세요. 당분과 탄수화물을 완전 금지해서 30g 이내로 하는 거예요. 이게 30g 이내로 한다라는 거는 밥을 거의 안 먹는 거예요. 밀가루나 밥이나 빵이나 전분이라고 보여지는 건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그냥 잎채소 음식 있잖아요. 야채에도 채소에도 그 탄수화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소 음식만, 잎채소 음식만 먹어도 30g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밥이랄 거, 밀가루랄 거, 빵이랄 거, 이런 그 탄수화물이나 과일이랄 거, 한 개도 안 먹는 식이요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 섭취량을 늘려갖고요. 지방으로 에너지 대사를 갖다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서 말했던 1, 2, 3번의 식이요법보다도 오히려 근거가 훨씬 더 많이 연구돼 있어요. 논문도 많고요. 뇌질환, 뇌전증이나 치매 등 다양한 뇌질환의 치료효과가 인정된 가장 안정되고 가장 강력한 식이요법이에요.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어요. 글루텐은 이게 이제 밀가루 종류이기 때문에, 서 오기 때문에 금지되지만 카제인은 유제품에서 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건 뭐큰 컨트롤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컨트롤을 안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네 가지가 각각 그 자폐나 ADHD에 유의미하다라고 보고되어 있는 그런 식이요법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각각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일장일단 있고 음식이 어떤 거 겹치기도 하지만 어떤 거 겹치지 않고 그래요. 이게 어떤 식이요법을 어떻게 할 건가 되게 고민스러운 거거든요. 이게 하는 족족 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요. 일부는 효과 있고 일부는 효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한 비칭하고 있잖아요. 케톤 식이요 다이어트라는 사람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어떤 게더 효과가 있나 비교해 보면 얼추 비슷하게 효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연구가 광범하지는 않지만 소규모 연구라도 있는 것들을 보고한 거 보면 비슷한 수준의 효과를 내요. 그러니까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하고 하나만 하고 하나 안 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하나를 갖다 철저하게 해봐서 효과가 없다면 다음 식이요 다이어트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는 가장 오래된 자폐스 치료에 적용을 했고 ADHD 치료에도 적용이 되고 왔던 그런 식이요법이에요.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간편하게 할수 있어요.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식이요법 중에 가장 간편한 식이요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출발하는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에서 반응이 안 나면 뒤에 2번, 3번, 4번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치료에 적용시키는 그 식이요법은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을 갖다 하려는 게 아니에요. 뒤에 연속될 강의들은 이 다양한 네 가지 식이요법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식이요법을 갖다가 단계적으로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을 해갔고요. 한약을 사용하면서 글루텐 카제인 식이요법을 하죠. 아이의 면역기가 완전 정상이 되고 아이가 감각적으로 굉장히 안정적 상태에 도달하면 이걸로 그냥 멈춰버리면 돼요. 근데 뭔가 불안정한 게 있으면 2단계 식이요법으로 넘어가는 거죠. 즉 지연성 알러지 검사해서 포괄적 식이요법을 하는 거예요. 이때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는 지속을 해버려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 효과를 갖다가 이게 하나하나로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지만 두 가지 식이요법을 같이 해버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식이요법의 파워가 없애버려요. 네? 세 번째, 이렇게도 완성이 안 되면 3단계 식이요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갖다 합니다. 이해하면서 1, 2단계 식이요법을 계속 지속을 해야 돼요. 이 칸디다균이 때려면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장 세척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장내 진균을 갖다가 재균하는 영양제와 함께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3단계 가면 1단계, 2단계에서 안 되지만 1, 2, 3단계 식이요법을 통합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통합적으로 하게 되면 훨씬 더 파워업이 되죠. 1에도 안 되면 4단계 식이요법으로 가는 거예요. 케톤 식이요법이요. 일체 탄수화물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일 성분이나 지방 성분을 늘려버립니다. 섭취해서 이거 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때도 저희는 그 케톤 식이요법 보고만 된게 아니라 앞에 1, 2, 3단계에서 적용된 식이요법을 지속적으로 결합해서 실행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케톤 식이요법으로 보고된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전반을 포괄하는 식이요법을 갖다 효과를 낼수 있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어려워져요.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다? 더 강력해집니다. 현실적으로 보고되어 있는 것 중에 제가 임상적으로 보면 케톤 식이요법이 가장 강력해요. 가장 어렵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하면서 이 식이요법이 다 한꺼번에 결합시키기로 하네요. 예. 그러면 더 강력해지죠. 임상과들은 이렇게 아이 치료를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갖다 결합하는 거니까. 자,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저는 아이들의 뇌 면역을 정상화시켜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치료하는 아주 베이스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게 엄청난 효과를 내고 저희가 치료해서 다르게 하는 ABA든 뭐 플로타임이든 다 의미 있는 치료법이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비교도 불가능할 정도의 우수한 치료 성적을 내는 거는 뇌 면역요법입니다. 뇌 면역요법은 한약 면역요법하고 제가 미국에서 진행되는 생의학에서 진행되는 비타민 미네랄요법을 결합을 시키는데요. 이것만 갖고도 부족해요. 지금 말씀드린 단계별 식이요법을 갖다가 세 가지가 요법이 결합해서 매우 안정적인 뇌 면역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지금 글루텐 카제인 다이어트를 갖다 여러분들이 하시잖아요. 이건 첫 걸음이에요. 첫 걸음. 100점 수준으로 해야 돼요. 아주 퍼펙트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판단을 해요. 97점으로 찔끔찔끔찔끔하면 애는 찔끔찔끔 상태예요. 이게 다음 다이어트로 넘어가 봤자 이게 제대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 판단도 안될 뿐더러 다음 다이어트로 넘어가 봤자 성과가 날지 안 날지도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하시면 저는 치료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자, 가장 낮은 수준의 식이요법을 철저히 시행하지 못한다면 다음 단계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식이요법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은 말씀드리고 싶은 건두 가지네요. 첫 번째로는 100점 아니면 0점이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시려면 철저히 하셔야 되고 지금 GFCF 다이어트 하시는 분은 1단계 식이요법을 시작하는 것에 불과해요.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주 정상 아동으로 가는 데까지 우리는 거쳐야 될 단계들이 있어요. 1단계 식이요법을 퍼펙트하고 끝내기를 바래요. 그게 부족하면 2단계, 3단계, 4단계 식이요법으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 일곱 번째 강의를 갖다가 마이너스 영양요법의 연장선상에서 일곱 번째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여덟 번째는 지금 오늘 예고편이기도 해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에 기초한 포괄적 식이요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아홉 번째는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소개할 것이고 열 번째는 케톤 식이요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예. 제 다음번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